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명품은 요 사진에 보시는 요 디자인이에요. 요 디자인을 쭉 살펴보면은 제가 제목을 뭘로 질까 고민하다가 셔츠형 자켓이라고 딱 쳤는데, 와, 딱 이름을 지은 순간에 지금 바로 만들어 입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제가 이제 지금서부터 디자인을 꼼꼼히 살펴볼 건데, 지금 옆에 만들어 놓은 건데 요 디자인이랑 똑같죠. 와, 원단도 제가 똑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쁜 것도 예쁘지만 굉장히 편하면서 어디에든지 코디해서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원단이 안에 안감도 없고 홀겨울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자켓처럼도 보여요. 안에 열면은 안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셔츠형 자켓이라고 말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꼼꼼하게 디자인 살펴볼게요. 자, 뒤부터 볼게요. 뒤에 보면 중심 쪽에다가 저희 용어로는 주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후라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주름을 하나 딱 잡았어요. 주름을 잡았고 중간중간에 10cm 간격으로 이렇게 바텍이라고 하죠. 바텍이 뭐죠? 림빠. 바텍이 뭐냐면 우리가 단추구멍을 뚫다 보면은 큐라는 이름이 있고 나나이찌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나나이찌는 셔츠라든지 브라우스 같은 얇은 원단으로 쳐요. 얘 나나이찌는 띠 왔다 갔다 끝이에요. 근데 큐 자켓이라든지 이런 옷에는 큐를 치는데 큐는 앞으로 갔다가 동그라미 만들었다 다시 뒤로 와서 끝나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한 기계에서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옆으로 이동해요. 그리고 끝난 부분이 이제 오리 풀릴 수 있으니까 빙빙빙빙빙. 갑자기 찌지지지지하고 대박 음식을 왔다 갔다 해서 박아줘요. 그걸 바텍 기계라고 하고 그걸 바텍이라고 하는데 많이 쓸 때는 바지 벨트 고리 부분 그 다음에 주머니 끝 부분에 이렇게 바텍을 많이 쳐줘요. 그리고 얘도 이 주름이 펴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다가 바텍을 쳤어요. 그리고 쭉 오다 보면 얘 나머지 분량은 그냥 트임처럼 편안하게끔 놓일 거예요. 이쪽에 다트가 잡혀 있어요. 요 사진에서도 원 오리지널도 이렇게 다트가 잡혀 있어요. 저기 왜 다트를 잡았지? 자, 요 다트도 패턴에 제가 뜰 때 설명을 드릴게요. 요 다트도 포인트로 돼 있어요. 꼭 필요한 다트예요, 원래는. 자, 요 다트가 있고 쭉 왔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올게요. 앞에는 노치드 카라로 돼 있어요. 노치드 카라 만드는 거 제가 올려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노치드 카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단추가 15mm짜리 단추로 돼 있어요. 보통 자켓은 21mm 이상 단추를 써요. 21, 23, 25 이렇게 쓰는데 얘는 15mm로 작게끔 하면서 셔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단추에서부터. 그래서 단추를 달았고,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다트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요 다트는 MP, 가슴 MP 시키면서 저절로 생기는 다트에 박스 핏의 다트를 하나 넣어 있다는 거. 요 가슴 다트를 빼기 위해서 요쪽으로 다트를 이동했어요. 조금 있다가 패턴 뜰 때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놓으면 전체적으로 그냥 셔츠형 그 자켓이에요. 원단만 자켓 원단을 사용했고요. 자, 소매 부분에 가서는 커프스가 있어요. 셔츠는 한 장 소매에다가 트임을 하나 딱 넣어서 요렇게 견버루처럼 요렇게 하나 넣었 견버루처럼 요렇게 해서 만들어서 커프스를 하나 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셔츠 반 자켓 반을 딱 섞어서 만들었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 허리 부분에다가 벨트고리 만들어 가지고 쿠사리라고 하죠. 쿠사리를 만들어 가지고 떴고, 그 다음에 벨트고리 반인치 정도 되는 1.5cm 정도 벨트고리로 쭉 만들어서 끈을 하나 만들어서 넣었어요.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입으면 예뻐요. 여러분들 요 패턴 만들기 의외로 쉬워요. 그러니까 쉬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저 초보자가 만들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만들기는 어렵고, 초보자들은 요즘에 제가 패턴 그 림빠 옷 만들기 정석에서 패턴 편을 지금 스커트서부터 천천히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조회수가 좀 적어가지고 제가 힘이 떨어지는데 패턴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봉제표는 제가 요 노치드 만드는 것은 노치드 부분은 제가 요
밑에다가 더보기란에다 노치드 만드는 거는 올려놓을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셔츠는 제가 얼마 전에도 셔츠 소매에 다는 것부터도 올려드렸으니까 장인 선생님 만드는 것도 올려드렸어요. 커프스 제 영상을 꾸준히 보고 있다라면은 충분히 잘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그런 패턴이 겁나 어렵지 않아요, 림빠? 안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뻥치시네 또 그러겠죠. 적당히 어려워요. 중급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만드실 수 있고요. 지금 초급 정도 된다고 하신 분들은 키트를 사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패턴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봉제는 그렇게 노치드만 만들 줄 알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패턴 한번 떠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셔츠형 자켓 패턴 한번 떠볼게요. 자, 1. 자, 그렇죠. 바로 기장 딱 하고 나와야 되죠. 자, 기장은 이 옷은 조금 힙을 가릴 수 있는 65cm 정도로 갈 거예요. 65cm 정도로 갈게요. 자, 기장을 놓았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얘가 주름이 잡혀 있어요. 주름 얼마? 5cm 정도를 띄고 주름 분량 5cm를 띄세요. 주름 분량 5cm를 띄세요. 자, 그 다음에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뒷판 중심 띄고 띈 데다가 맞춰서 이렇게 놓고 카피. 자,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 허리라인 체크. 우리가 좀 품이 조금 얘는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끈으로 딱 묶었을 때 타이트한 것보다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 원형에서 조금 더 나갈게요. 2cm 정도 나가고 1cm 정도 내려줄게요. 자, 자기 어깨는 그대로 갈게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자, 여기는 이렇게 주름을 잡을 거예요. 자, 주름을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나간 데랑 여기 어깨랑 연결. 자, 그렇게 하고 힙까지 H라인으로 쭉 연결. 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주름에 주름 사이사이에다 바택을 쳤어요. 주름 사이사이에다가 바택을 쳤어요. 자, 10cm 띄고 하나, 10cm 띄고 하나, 10cm 띄고 하나, 10cm 띄고 하나, 이렇게 바택을, 주름 잡고 바택을 하나씩 쳤어요. 이렇게 놓으면 뒷판 끝. 뒷판 없어요. 아,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뒷판에 보면 다트가 하나가 있거든요. 자, 다트를 위에서부터, 자, 위에서부터 7cm 정도 내려서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다트를 1cm 정도 하나를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정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놓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중심선 체크해 주실게요. 중심선 체크. 허리선 체크. 자, 앞판 가지고 와서 허리선에다가 맞춰주시고요. 허리선에다 맞춰주시고 카피. 자, 얘도 마찬가지로 2cm 나가서 H라인으로 길게 체크. 밑단 허리에서부터 1cm 정도만 나가서 곡자로 살짝 이렇게 그려줄게요. 앞부분은 낸단 부분 2cm, 안단 부분 2cm 나가서 체크. 자, 허리선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체크. 20, 12 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목점서부터 여기까지 U장 나갈게요. U장 25cm 정도 나가서 체크. 여기랑 다트 2cm 체크. 자, 다트 1cm만 잡을게요. 0.5, 0.5 가서 홀쭉이 곡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홀쭉이 곡으로. 자, A점, 여기 부분은 A점이라고 할 거고, A점에서 2.5cm 올라가고요. 허리선에서부터 15cm 올라가서 체크. 여기랑 여기랑 연결.
자, A점에서 평행하게끔 내려서 5cm 정도 내려서 사선으로 그려주시고요. 카라 넓이 8cm 정도 체크해 주시고요. 복자를 써서 얘랑 얘랑 연결. 자, A, 여기점서부터 4cm 올라가서 체크, 45도 정도 나가서 4cm 나가서 체크, 여기가 낫지. A점에서 0.5 안으로 나가서 곡자를 써서 체크. 뒷목 넓이 나가주시고, 8cm 나가서 체크. 직각으로 그려주시고요. 곡자로 연결. 자, 얘가 노치드예요. 자, A점에서 5cm 안으로 들어와서 얘랑 연결을 할 거예요. 얘랑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내 한번 잘라볼게요. 앞판도 끝났어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다트도 잘라서 이렇게 놓을 거야. 여기까지 MP 시킬 거기 때문에 놓으신 다음에 얘도 이렇게 MP를 이렇게 딱 씹어주면 이렇게 벌려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암홀 잘라줄게요. 자, 지그재그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나중에 여기 이렇게 여기 부분은 천을 대가지고 종이를 대서 여기를 메꿔 주실 거예요. 소매 한번 떠볼게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 주시고요. 중심선 긋고 클로스 표시. 진동백이 8cm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15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 암홀 둘레 21 체크. 여기까지 뒤 암홀 둘레 체크 22 체크. 자, 여기가 암홀 둘레가 21 나오면 얘는 20 놓고요. 여기는 23 놓으세요. 1cm를 뒤로 보내세요. 자, 20에 체크 한번 할게요. 20에 체크. 여기는 23에 체크. 짱 놨더니 소매통이 너무 작아요. 여기 부분에서 1cm 내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양쪽으로 1cm씩 키워주시면 돼요. 키웠더니 자, 허리 여기서부터 진동선부터 3cm 올라가서 몸판은 4cm 올라가서 체크.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굴려서 잡을게요. 똑바로 올려주시고 2cm 안으로 들어가서 사선으로 연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했더니 7cm, 그럼 여기는 8cm, 1cm 더 나가서 8cm 체크. 안으로 4cm 들어와서 체크. 여기랑 여기랑 연결. 여기랑 여기랑 연결. 자, 직선 타고 쭉 3cm로 오다가 암홀자로 그려주시고요. 자, 요 크로스 되는 애랑 얘랑 연결. 이렇게 곡자를 자연스럽게끔 연결. 자, 앞판 이렇게 체크. 앞판 체크했더니 여기 뒷판 체크. 뒷판 체크했더니 여기 한 1.5cm 정도 2cm 정도 나왔어요. 가운데다가 낫지 체크. 자, 소매 기장 놓으시고요. 6cm 올라가서 커프스 넓이 빼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cm 체크. 여기가 28 놓을 거예요. 얘랑 얘랑 연결. 얘랑 얘랑 연결. 자, 똑바로 내려서 커프스 그릴게요. 자, 여기와 여기의 가운데 부분 14니까 7cm 체크. 똑바로 올린 데서부터 5cm 만나는데 여기서부터 5cm 내려온 데랑 얘랑 연결. 자, 옆에 부분에 2cm 겸보로
2cm 견보로 올라가서 15cm 정도까지 올라가서 15cm, 2cm로 견보로 하고 여기는 트임, 여기는 커프스. 자, 이런 식으로 뜨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셔츠형 자켓 패턴을 뜨실 수 있을 겁니다. 림퍼 패턴 만만해. 만만해. 나도 할 것 같아. 근데 혹시 내가 뜬 패턴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요즘에 1,000원 패턴 시간별로 2,000원, 3,000원 되죠. 그 패턴도 하나 제가 받아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요 부분 밑에 가가지고 요 밑에 더보기에 1,000원 패턴 받을 수 있도록 올려놨으니까 빨리 가셔가지고 1,000원, 2,000원 됐는데 3,000원 됐는데 라고 하시면은 제가 수량을 50개, 50개, 50개 이렇게 팔리면 계속 수량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50개 되면 품절, 2,000원, 50개 팔리면 3,00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3,000원까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놔야지만 한꺼번에 저희가 주문이 폭주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렇게 지금 가서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림퍼 나는 요거 그냥 다 뭉쳐져 있는 거 그냥 그 사가지고 키트 만들었더니 너무 편하던데 그걸로 줘. 그래서 요 밑에 더보기에다가도 키트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 걸어놨으니까 더보기란에 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뻐요. 원단도 예뻐요. 원단은 폴리 원단인데 100% 폴리 원단이에요. 폴리 원단인데 꾸김은 살짝 가요. 요 꾸김이 살짝 가는 게 옷 만들기엔 좋아요. 이렇게 살짝 꾸김이 가지만 그렇게 막 면처럼 막 꾸김이 가는 원단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키트도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외치는 거 있죠. 좀 많이 좀 갖다 놔. 근데 저희가 한 필씩 들어오면 한 필이 다 끝나면은 또 재주문하기는 또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필이 끝나면 끝날 거예요. 뭐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바로 가서 조금 이따 사야지라고 하면은 금방 없어지니까 지금 바로 가서 일단은 구매하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인데 지금 갑자기 이제 더웠다가 추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요때 충분히 입어가지고 10월, 11월 달까지도 충분히 잘 입을 수 있는 셔츠형 자켓 오늘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